정치판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정치판에 적어도 한 4, 5년만 때가 묻어도 네. 사람이 뻔뻔해집니다. 누가 공격을 해도 시궂고 자기의 어떤 흠결이 언론에 막 들통이나서 막 나오잖아요. 그런데 막 싹 잡대요. 난 그런 적 없어. 검찰청에 나오면서도 잡아떼다가 나중에 손에 수갑을 차면 비로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말을 이렇게 할 정도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깐단 말이에요. 모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왔습니다. 지금까지. 그랬는데 김경률처럼 아직 정치판에 갓 들어온 사람은 옆에서 조금만 공격을 해도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. 우선 자존심이 상하고. 자기가 조금 자기 직역에서 나름대로는 탄탄하게 명성을 쌓아왔는데 참지를 못한 거예요.